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누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시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으로 여러분의 발언 시간과 발언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해제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권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은 건물이 노후되고 전기들이 밀집되어 있어 해제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와 인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비롯해 1년에 6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고 정원 전통시장은 아케이드 설치 스프링클러를 구축하였으며 광고 전통시장은 2억 500만 원을 들여 화재알림 시설과 노후전선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고 사기막벌 도자기 시장은 4,300만 원을 들여 화재알림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장원 전통시장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에 노후전선 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안전점검 예산은 5,333만 8천 원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화재 예방과 점검, 시설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박준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질문권입니다. 시민들이 주민 주도에 민간 협력을 지향하고 책임감 있는 자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작년 51개의 공동체 사업을 통하여 주민자치 사업을 시작해 왔습니다. 여러 공동체 사업으로 사업 목적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에 현재는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 다양한 보조 사업 등과 통합 운영 중입니다. 통합 운영을 통하여 중복 사업을 줄이고 공동체 사업의 내실을 가지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발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49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조형물 정비 및 이전 방안권입니다. 지역과 어울리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조형물의 적절한 조치와 정비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존 이천 국제조각 심포지엄 작품들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새롭게 배치할 예정이며 보수가 필요한 조형물들을 파악하여 해당 작가와 협의로 순차적으로 보수 및 재배치하도록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상 조형물은 설공원으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송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 국제 서희 컨벤션센터 건립권입니다. 서희 역사관 인접에 국내 최고의 인재 교육을 위한 이천 국제 서희 컨벤션센터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립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안동 국제 컨벤션센터를 다녀왔고 이번 달에는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는 내외 관계자들과 간단한 대처를 통해 서희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의 타당성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송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흥지 LN정 선상음악회 개최권입니다. 안흥지와 LN정을 활용한 선상음악회를 개최하여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2017 대표 축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안흥지 내 선상 무대 설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LN정 인근에 소규모 정기 공연 등을 추진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송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청동 대회협력관 건물 활용 방안권입니다.
서울 대외협력관 사무실을 우리식 특산품 및 물건 홍보, 판매하고 이천시 문화, 관광 역사 홍보관으로 활용하는 등 건물 활용 계획에 대하여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서울 삼청동 대외협력관 외부 공간에 댓글시설을 정비 완료하였고 4월 중에는 대외협력관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여러가지 집계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향후 인구민표 브랜드 관리 공부에서 2010 농특장과 홍보 및 판매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57조 서하부 대인께서 질문하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2천 도자기 판매장 지원 방안권입니다. 롯데 아울렛 내 2010 도자기 판매장은 2010 도자기 공예사업 협동조합에서 소속 조합원의 판매 수입 창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업장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과 조합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롯데아울렛과 매장 계약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수 있도록 직접 소비 지원을 했으며 2천 도자기의 판매 진작을 위해 2천 도자기 판매 특별 판매전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장에 2천 도자기 홍보 명분으로 운영 예산 지원 시 입점된 일부 공방의 수익 사업에 공공예산 수입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타 도자 단체의 동일한 혜택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 관내 전체 도자기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구축 및 교육 지원 사업 등 도자 업체들의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도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 소관 시정 진행위원 신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 설치 진행이 네.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정원주동 시장 올해는 그 노후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공사하고 선정이 돼서 그 지금 저희가 이거는 그 지금 이제 설계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상막골 도자기전 시장 파괴 암종 CCTV 추가 설치하는 거는 이제 6개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하반기에 지금 그 설치를 할 겁니다. 그 성인과 꼬는 그 6대가 지금 있는데 추가로 6대를 더 설치할 겁니다. 강도동 전통시장의 앞에 설치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설계 중에 있습니다. 6대가 이제 마무리 되고 있고요. 그 저희 지금 설계 끝나면은 하반기 정도 시공을 해서 저희 조기 사업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그 보고를 받았어요. 네.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네. 설계 진행 설치 후에 네.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든지 설치해서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거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서 설치를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설치한 게 노후돼서 그 문제도 있지만 그 위에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붕에 물 비가 오면 물이 빠져나간 하수 그 물바지 그 위에 부터 갈로에 막혀서 넘쳐서 다른 데로 물이 새어나갔다고 저는 확인을 했고요. 네. 요번에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형성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에 청소를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물이 빠지는 그 하수구 쪽에 그 물받이에 네. 그 뭐 비둘기 사체나 이런 게 있어서 막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비둘기 사체가 거기에 그러니까 비둘기가 거기에 위에
좀 안착하지 않으신 뭐 가시마 설치 이런 것도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는 뭐 철저히 준비해서 그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전기 이전 설치도 그 진행이 돼서 잘 뭐 설치 이전이 됐다고 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매년 안전점검을 하면서 그 지적사항을 보고 하시는 게 좀 아쉬워요. 요번에 비가 22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현장을 봤을 때 그 부분은 물이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전 설치 요청을 했던 건데 안전점검 때 그게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요번에 이전 설치 잘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네. 안전점검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곳을 지적으로 확인해서 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케이트가 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에 정말 그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재질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스프링클러하고 그 또 가게마다 소화기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점 상당히 좀 그 정기 점검 때, 안전점검 때 꼭 좀 계속해서 소화기하고 이렇게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정말 난연성 재질이 좋겠지만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점은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붕을 설치하고 1년 한 번씩 위에 청소를 하는 건 꼭 좀, 저희에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 자체 예산 또는 경기도에 또 그런 거 이렇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보조를 받아서 내년 좀 관리 예산을 해서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도 하고 또 밑에 그 아까 주민들이 자체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서 밑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의원에서 좀 반영을 해서 좀 초대해서 그 저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2000시 마을정보제 활성화에 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현재 그 업무 분담과 담당의 직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팀의 팀장 한 명하고 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마을공동체는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일자정책과에서도 추진하고 또 자치교육과에서 주민자치와 마을 그 공동체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고 마을과 관련해서 또 그 농업교수님과 농업정책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통합해서 좀 그 지금 그 마을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그 영향을 키우는 거, 그리고 좀 중점을 해놔놓고, 사업도 좀 참고를 다니라 해가지고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올해부터 이제 주민자치사업과 함께 통합적으로 네. 운영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 한 전담부서가 있어서, 네. 그 통합적으로 좀 운영해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3년에 또 역시 공동체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좀 어려움 없이 추진되도록 좀 꼭 잘 보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더불어 이제 우리 2000시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이제 공동체 공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좀 신경 써서 2000에도 공동체 사업이 끊이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그 주거 신호등 작품의 재배치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지금 재배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이제 또 설봉공원 내에 작품 있는 것들은 그 지금 설봉공원 저희가 그 전시로 개선하잖아요. 그걸 해서 재배치를 했는데 이제 장소나 설명이 안 돼서 이제 그 이거는 좀 그 위원회를 좀 구성하고 또 그 작가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먼저 그 위원님께서도 어느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거공원을 한번 만드는 게
그 이천시도 거기서 이야기 거리를 좀 만들어서 이 주걱 작품에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 작품에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엮어서 좀 주걱공원을 이천시에도 하나쯤 이렇게 조성할 때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좀 그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거는 그 저게 좀 노화되거든요. 좀 보수도 해갖고 지금 이제 그런 공사로 인해서 이런 거는 좀 이전을 하는데 아직 장소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오래된 작품에서 지금 보수할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파악은 네. 하고 계신가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창경동 그 행복복지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잖아요. 네.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그 부수게 되잖아요. 그럼 네. 그 앞에 있는 작품도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보면 탁자와 의자가 있는 그 작품인데 네.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전에 쓰기에는 참 애매한 근데 다 이전은 해야 됩니다. 그 작품 작가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주걱 심포지엄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작품 수가 272점이에요. 대부분 공원이라든가 뭐 저기 이런 데 대부분 대체를 했고 뭐 도서관이라든가 근데 이제 저희 환경복지센터에 청년동 그 환경복지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들 저기 그 작품이기 때문에 한 이전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전은 했는데 좀 그 제가 정비할 거는 탁을 해서 그 목적으로 좀 장소를 찾아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작가들이 외국 작가들도 반 이상 있는 거라 예, 예. 그 작가는 어떻게 협의를 하시는지 좀 주세요. 그 다 협의를 그 이전한 거에 대해서는 좀 할 겁니다. 정확하게 네. 협의점 네. 찾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전비와 보수 비용을 드렸을 때 그 네. 처음에 드렸던 그 저희 비용으로 합산해서 했을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이전비가 들고 보수비가 들면은 그것 또한 또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네, 이전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조각 이설 작업에 대해서 네. 이거를 좀 섣불리 하신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각공원이랄지 네. 세계적인 작품이 272개가 있는 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들을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좀 조각공원을 제대로 조성해서 좀 한꺼번에 같이 이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설하고 또 이설하고 하는데 이게 이전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아는지 애는정 네. 거기가 이번에 그 벚꽃 축제를 했는데 너무 이뻤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도 공모 사업이 돼서 이제 5억 투자돼서 또 3위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거는 차를 잠시 쓸 데도 없고 좀 정체할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설국 사우나 있는데 주차장 옆에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한 2주 정도만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그 좀 임시 주차장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고 기간만이라도 그런 걸 한번 관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유원지 그 조성 계획을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할 거예요. 매입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각문의 조형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 조각공원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설을 해야 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뭐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갈 게 아니라 공개해야 되는 작품들을 저는 이런 조각 작품들이 좀 이천 시내 위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남북권 쪽으로 진안공원이라든지 노동산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이설 계획 잡으실 때 좀 검토를 한번 부탁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제가 참고로 저기 아까 이제 그 김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저게 이제 여기에 대부분 이제 그 이사하는 작품은 공사로 인해서 이전하는 거를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이전비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이걸 조금 잘 배치를 해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면은 좀 저희처럼 이렇게 이게 저희가 국제 조각 심포지가 한 지도 오래됐고, 조금씩 점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서 뭐 이전에는 게 바람직했지, 또 한번 추진연구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좀 저희가 토론을 하고, 또 시민들도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니까요. 또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얻은 게 좋은 방법인지는 나중에 한번 그, 그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설 제품을 다른 데다 올리지 않고 딱 모아놨다가 그 조각공원 만 여기서 이설을 하는 겁니다. 이설을 하는데 이게 아직 저희가 그 이설을 장소로 확정을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저희가 이게 이제 그 추진연에 거기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이전할 건지까지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년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7점이 있어요. 거기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옮길게 한 그 45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는지는 참고로 저희가 추진해서 좀 토의를 걸쳐서 이렇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각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지금 이전을 하는 건 공사 부지 그 규모만 이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보도 공만 변동사항이 지금 이건 아직 추진된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뭐 문화관광부에서 이전하는 문제가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흥지에 대해서 소문나는 게 설산음악회에서 지를 주셔서 지금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야간 경관일지 조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근본적인 게 지금 물이 순환도 안 돼서 지금 암치가 그쵸 우선적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물이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배수관으로 또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억이 안 쓰셨나요? 그 저기 공원복지과에서 2억 2천만 원 예산을 그 수치를 좀 개선하려고 악취 그 이번에 예산을 그 추경에 2억 2천만 원 반영. 아, 그런데 제가 그 안흥위원들 이게 수질이 사실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한도적으로 개선되면 이게 몇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 안흥위원들이 방수포를 깔아서 부위에 이제 물을 가뒀잖아요. 가뒀는데 지금 태격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토양으로부터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건데 이게 또 우리가 중리천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물이 중리천에서도 이게 이제 그 하수들이 그 우리가 이제 차지깔로 이런 건 다 했지만 하수가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게 높낮이가 해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게 안흥지 쪽이 낮아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물을 그쪽으로 중리천 쪽으로 뺄 수 있으면 되는데 반대가지고 이게 그 제수변기 같은 게 그 밑에 있잖아요. 그 있는데 사실 그거를 전체적으로 물을 다 그 개선을 하려면 그걸 해서 저희 2000 지금 제일 밑에까지 수로를 이어서 하천으로 물을 빼고 다시 그 순환을 시켜주거나 이러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방수포서부터 다 걷어내야 되는 전체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그 이번에도 특허 매물을 해서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는 데가 일단 그 뭐 자칭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매주 그 냄새에 대해서 그 냄새 측정을 해서요. 그거를 전부 해서 또 대가도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해보고 지금 안 되면 이제 상황에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미션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친환경 제품을 써서 약품을 써서 네, 그 상태에서 그거를 정화시킨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을 순환이 되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그 저기가 수위가 저 중위천 수위가 높다고 하면 펌프를 설치해야 돼요. 펌프를 해서 왜냐면 그 1년에 한 번 정도만 물 가져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저희가 그 의원님과 한번 그 저쪽으로 그 어디지? 그 제일 쪽 하는 그 밑에 수로가 일부가 있어요. 그쪽으로 모터를 저 이렇게 그 뭐였더라? 그 스포프가
펌프를 다섯 대를 설치해 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웃은 거고, 이제 우리가 아니, 지금 있는 걸 한번 그걸 네. 이거 빼가지고 밑에 좀 어느 정도 걷어내고 이제 물쳐고 다섯 대를 설치했는데 사실 그게 줄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그 담수량이 많은지 다섯 대를 보름 남았는데도 물이 줄지가 않아요. 그 굉장히 많은 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또 지속을 못했냐면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면 물을 끄집어 나서 줄어들고 뒤집어지면 그 주변의 미남 때문에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게 되면은 딱 보름을 그때 틀어놓은 적이 있는데 다섯 달 갔다가 그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지금 그 수질 개선 사업을 해보고 근본적으로 안 되면은 단체적으로 방수포 걷어내고 그거 지금 요 제수벽에 있는 데서 그쪽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결국은 북한측 쪽으로 빼야 되는데 그 북한측도 이게 오염된 물을 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가 방안을 생각해서 좀 그 주변 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그럼 자기 경험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예, 예. 왜 이거를 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는지 그렇지 않고는 거기서 그 암만 시설을 차리는 다른 분명히 보고 또 악취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게 안 해결이 안 된다면 효과는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자기 경험적으로 한번 좀 부장 계시 동안 한번 좀 기회 좀 잡아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물 이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수지 진로에 그 철로 된 조형물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전에 대해서는 없으신가요? 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공공조형물 정비계획을 수집해서 환경리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연차적으로 세 가지를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 공공조형물 중에 이제 그 요번에 추경에 반영한 그 유교 그 대상고하고 그 이제 부국도 3선이죠 시도 1호선 내에 있는 그 유교 또 두 번째는 다산고 그 정남 쪽에서 다산고 올라가면 거기도 도자조형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그것도 좀 정비를 해고 세 번째는 이제 1회탑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 연차별로 할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근데 2회탑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시민들 설문조사도 했었고요. 공무원 대상으로 했었고 2회탑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전을 할 거냐, 보수를 할 거냐, 철거를 할 거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했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그 준비를 할 겁니다. 그 밖에 준비를 하듯이 이전하는데도 이전하는데도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이제 다 하나하나 스테인리스를 용접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 그게 이렇게 들어서 오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저렇게 정비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는데, 이제 이거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 이전을 하게 되면. 이래터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저기, 그냥 들여놓으면 철거 이런 쪽에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일이 많이 들어서 네, 철거 쪽에 철거를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싸 거기가 철거가 되면 이천에 이제 새 그 이천에 뭐야 장래 쌓인 그 반도체 조형물 반기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이천에 첫 번째 진입하는 이군인 만큼 좀 조형물을 멋지게 다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1년도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이제 더 심각 공감되고, 이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1회탑만 세웠다가, 저희가 지금 14개 운면동이지만, 13개 운면동에 이렇게 하면서 또 장비도 심고, 꽃도 심고, 밑에 그 경사지도 보강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어떤 게 가장 또 시민들을 위해서 그 이천시의 저기를, 이천시의 홍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좋은지, 오늘 이제 1차로 하는 게 이제 세레믹 그 아트교 정비를 하고요. 또 2차를 이렇게 이제 그 도장도 그 할 거고. 첫차 좀 저희가 이거는 시민들한테 더 그 공감대도 없고 이래야 되니까 오늘 조금 이제
단기적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행정관 사무실로 저희 그 시청 직원 중에 서울출장시 그 컴퓨터나 픽스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시 직원들이 서울 출장을 갔었을 때 이쪽으로 삼성동으로 갈 일들이 많으신가요? 왜냐면 다른 뭐 동으로 갔을 때 일부러 찾아서 갈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 대여수면관심도 거기서 이렇게 국회 그전에 대여수면관심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 방문이라든가 뭐 이랬을 때도 거기서 그 거주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출장 가서 뭐 국회 방문이라든가 또 중앙 또 저희가 뭐 중앙도서 이렇게 방문하거나 소개할 때 좀 일부 공간을 쓰고요. 바깥에다가 저희가 이제 드그득 깔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그 2000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 농특산물을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그 2-3명이 상근한다고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사무실 공간까지 다 이분들이 관리를 하시나요? 이게 왜냐면 이 브랜드 공부에서 나가는 아마 그리고 상무직을 관리할 것 같은데, 그 사무실과 관련된 거. 아, 이분들은 이제 그, 이문윤표 브랜드 관리본부에서 이제 그, 인력을 뽑아서 거기에 또 출퇴근 되는, 여기에 논스템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또 판매하는 인원은 이제 그, 저희 그, 이문윤표 브랜드 관리본부에서 뽑아서 이렇게 운영을 할게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서울 출장소라고 하는 행정처리 공간은 네. 누가 관리를 하시나요? 월정 미술 월 거기 또 저기 우리 그 김만 사장님 설명을 해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문화정책실장 한혜경입니다. 현재 그 월정 그 미술 재단이 거기에 직원이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운영하는 직원이. 그래서 이 지금도 예, 요 사무실은 그 서울 월정 미술 재단 저희가 이제 위스타 건물을 재개를 했잖아요. 월정 미술 재단하고. 네, 그 직원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7평이라는 공간에 저희가 2000시에 나간 예산으로 4명 정도의 그 예산을 수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 3명 정도, 3명인데, 요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 및 그 관리, 또 새로운 그 전시의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 서울에 있는 백원 미술관이다, 정확한 이름이. 그 거기 미술관을 운영을 하면서 같이 옆에 있는 요 사무실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용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부분이라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여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성과 또 예산 대비 얼마나 많은 홍보와 뭐가 될 건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서 시작하는 건 좋은데 상근지원을 뽑아놨다가 진짜 하루 종일 손님이 2-3명 온다고 해서 2-3명을 계속 두게 되면은 좀 그것 또한 낭비일까 싶어서요. 많은 직원을 뽑기보다 시작 시점을 좀 작게 시작해서 그거를 늘리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예,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님과 브랜드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이 지금 있는 직원들을 여기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새로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전적으로 이거에 대한 경영 수지가 안 나시면 누가 이걸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지표 브랜드 관리본부에서 그거에 대한 마땅한 그 수익이 돼야지만이 여기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고 홍보 효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를 제가 이제 임금지표 브랜드 관리본부하고 같이 협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장군의 롯데월에 지금 교류연구원과의 특산물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그 운영 인력에 대한 그 수입이 오히려 더 흑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의 노하우를 여기다 전공을 좀 시키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시작은 작겠지만 나중에 크게 될 걸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과는 좋은데요.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내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 이건 좀
감사합니다. 네. 89쪽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교 도시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외교 도시가 있습니까? 외교 도시요? 외교 도시가 어떤? 외교 도시를 상징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네.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우리나라에는 외교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가장 특화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역사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네, 외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뭐 서해 성향사 때 서해 역사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 출신으로는 서해 선생님이 가장 뭐 역사적으로는 좀 인물이지 않나 생각이. 네. 이렇게 특화된 우리 서희 선생님의 인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그 부가가치적인 어떤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에 특화된 컨텐츠에 또 사실은 글로벌화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서희 선생의 컨텐츠가 보편성도 갖고 있고 지역의 정체성도 지금 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콘텐츠로서의 필요성이 제가 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천시가 개발하는데 한계가 굉장히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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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도권의 각종 중첩 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천시의 발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지역적이고 글로벌한 우리 시의 콘텐츠는 서희 선생의 외교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희 선생의 외교 정신을 좀 근간으로 해서 이천국제 서희 컨벤션 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외교 도시로 부상할 수 있고 또 국제적인 교류나 문화, 경제, 또 산업, 관광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 시연 질문을 했는데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 컨벤션 센터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운영상은 굉장히 각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지금 관리 중이거나 관리된 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대도시에서도 굉장히 운영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도 뭐 오늘도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뭐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큰 적자를 이루고 있어서 세수, 지방채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컨벤션 센터가 이렇게 해서 해보면 그런 뭐 효과는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저희 재정상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고 이게 굉장히 보통 이런 걸 건립하려면은 보통 그 시군에 저희하고 지지선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천억 이상씩 건립하는 데 들어가거든요. 천억 이상씩. 그리고 연간 운영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또 이 컨벤션 센터 하면은 뭐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것을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종합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타당성 영역이라든가 또 무슨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토론을 걸쳐서 아 이게 좀 다뤄주겠다고 또 타당성 영역도 해보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그 예산의 필요성이 사실은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또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예 그 시장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은 뒤에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또 투자성인 어떤 그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 어떤 사례도 있기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고 특화된 이 컨셉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또 참여가 돼서 더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이어서 계속 실험 질문을 한 상황이라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는데 애견전 선상 음악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
시민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이나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이나 정서를 지원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회 같은 게 뭐 축제 형식으로 굉장히 대형화하는 것보다는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생활 음악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부상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대중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그 세미 클래식 정도로 해서 그 일상의 소소한 어떤 그 행복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그 현상 음악회를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너무 그 전반적인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잡으시면서 고민이 깊으신 것 같거든요. 예,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제 공연 기획자로 현장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대 설치 이런 데도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이제 주변에서 가면 큰 위험성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좀 그 수질 우리 경관 그 개선 사업 끝나고 경관도 또 그거 하면 굉장히 뭔가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좀 거기서 좀 그 여름철이나 이렇게 밤에 춥지 않은 시기에는 좀 작은 음악회 쪽으로 다시 개최하는 게 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작은 음악회를 이렇게 해서 좀 자주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상 음악회가 정말 그 시내 정서 지원이나 건강 지원을 위해서 진짜 행복지수가 높은 이천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삼청동 대협력관 4월 10일 무단 정류 공유 제시에 대한 변상금에 대해서 공시 송달 하셨죠? 네, 정말 제가 분당 네, 문화정책센터 홍윤입니다. 네, 공시 송달 했습니다. 네, 26일까지 했었는데 네. 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다시 그냥 돌아오고 저기 지금 현재 그 이루어진 것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고요. 지금 그 지금 요 상황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건물 자체가 다른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서울 협력관이 있던 거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옆에 있는 건물 30짜리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거는 네, 지금 이제 법적인 그런 거가 계속 진행이 돼서, 향후에 어떤 그 별도의 그 방안은 계속 모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맞죠? 지상에 이제 2층, 네. 원래는 이제 30짜리 건물입니다. 네. 지하 2층, 네. 지상 2층에다 30짜리 건물입니다. 예. 이 공시 송달장에는 지금 제가 그 송달장을 보고 있어요. 예. 거기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네. 지상 1층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아, 그 점유율에 대한 것만? 네, 네. 예, 예. 변상금이 5,400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26일까지 16일을 주셨잖아요. 네. 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지하셨죠? 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분들에 대한 저기 압류에 대한 절차를 갖고 있고요. 네. 예, 예, 그 진행하고 변상금 고지 또 그 이에 대한 행정 처리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시간 끌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이분했다 저분했다 이렇게 계속 시간 끌고 있고 일단 전야 상태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법적으로 국무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사실 고민 중에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신속히 해보고 싶은데 저희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건물은. 몇 년째입니까? 네. 몇 년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 4년 정도. 그 대응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끌기 하고 대응이 없잖아요. 지금 그쵸? 현재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법적인 조치만 계속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 법적으로 지금 게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이제 특별한 사실은 이제 방안을 저희도 답답한데 이 법적인 싸움이기 과정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분들하고 또 협상을 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직접 역으로 이런 것을 공동으로 사업하자. 그 건물에 대한 걸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도 하자는 제안을 1월 달에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는 단계고 법적인 그 소송이라든지 이거는 그거대로 진행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사업 제한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십니까? 그쪽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시간끌기 아니에요? 그것도 시간끌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건물의 재산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간접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쪽에 땅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는 뭐 계속 올라갔던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청와대가 저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려는 상황에서 예전보다는 지금은 더 많은 그 관람객이라든지 청와대 가는 거기 관광부터 젊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걸 위해서 더 오히려 높아지지 않을까 가치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쪽이 서울에서도 굉장히 노른자 땅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지금 변상금 5,300은 제가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누적되는 어떤 가치적인 그 손실 문제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를 계산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뭐 어떤 적절한 지금 대안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는. 있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있는 것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특별한 것이 사실 해결책 방안을 찾고 있고 그렇지 이렇게 계속 탁월하게 나오는 정답은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 서로 계속 저쪽 변호사와 우리 쪽과 이렇게 관계하면서 서로 대처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4년 전보다 지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 4년 전에 비해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분들이 이제 제시하는 건 있습니다. 그 저희들하고 같이 어떤 공동의 그 목적으로 2000시가 도움도 되고 본인들도 피해를 보는 형식의 그거를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이제 보는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네.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대안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심각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 요지를 잘 했어요. 첫 번째는 통합체에게 피를 줄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원을 해도 발생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씨는 또뭐 직접 행정을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다. 이것도 사실에 한번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기가 알려주자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해외 강남에 참가서 이미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건데 기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특정단체에게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특정단체를 특혜로 줬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런 것보다는요, 그 저희가 그 부자단체가 그 지금 여기 운영하는 2009년에 국내 사업 협동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2009년에 운영할 국내 협동조합도 있고 상임학교도에 좀 상영해도 있고 예습학교 상영해도 있고 해서 이게 이제 그 한 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사실은 계속 저희가 지원, 저희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자극적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만 않은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부자 산업이 옛날보다는 이렇게 많이 이제 사양길에 이렇게 접어들었다는 느낌이 저희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대략의 축제 하면서도 그분들의 이제 참여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참여율도 높지 않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네 개의 그 단체가 있다 보니까 어디 특정된 데 하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그 이제 이게 부자 산업을 본인 스스로도 활성화시키고 좀 이런 측면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해준다고 나머지도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되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 답변을 제가 그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다르다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분들은 일단은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나오겠다라는 아까 시에서 네. 태승하는 반응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롯데아울렛에서 올 때 2010년 협약한 게 있더라고요. 네. 2000 롯데아울렛에서 그 공간을 뭐 못한다고 했을 때 뭐 일단 개인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선은 이분들이 저도 이분들을 계속 지원한다는 건 좀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되 2010에 도자 판매 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뭐 경쟁률이 높다면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원하시는 분들을 넣어주셔라. 네. 넣어주는 이제 나쁜 건 전념하게 해요. 부자를 만드시는 분들이 제조에만 전문가실 품에는 사실 리스크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가 홍보 마케팅을 이제 전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이 나는 부분이 선정 대비 지금은 2021년, 22년 기준으로 한 81%가 늘었다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잠깐 차단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운영을 못한다고 하니 네. 저희가 2000분들 부자인들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여주는 지금 그래도 여주아울렛의 여주 부자기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아울렛에서 홍보를 주로 해서 주가 돼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실적으로 묻지 못하고 가보면은 이거 백화점의 디스플레이가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그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도자기가 2000시를 대표하는 공산품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좀 접근방식, 과장님은 접근방식 좀 달랐어요. 그 과장님은 당신들이 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랑도 다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국장님이 요 내용 말고도 또 저랑 한번 좀 개인적으로 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네 개 조합 내지는 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매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전체적으로 좀 같이 토론을 해서 좀 좋은 점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방안을 지금 우리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월드에서 그 공간은 저 2000시 화려한 공간이에요. 부자들에 네. 대한 공간이니까 원점으로 네. 다시 돌아가서 네. 어떤 것이 더 나은지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설계 진행 중이라고 해서 네. 보자고 시작. 네, 네. 올로 우리 장마 때 지나고 설치가 되는 건가요? 그 저희가 설계 유효 기간이 5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입찰을 해버리면은 좀 시간이 또 걸리고 그러면은 저희가 공사하는데 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또 잡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 8월이나 이때 정도 돼야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정 시기 전에 네. 이 문제를 일자정책과하고 해서 네.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 진행이 너무 늦어져서 이렇게 또 우기가 다가오는데 그 장마 지나서 설치가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개를 최대한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일단 국회 의견도 듣고 그 농업체 또 이렇게 선정했는데 이게 또 좀 시간이 걸렸고요. 하여튼 그것도 상인가로 의견도 듣고 이래라 좀 늦어졌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선 그 제 생각엔 북이 지나서 설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전년도에 비가 와서 그 피해를 입으셨던 그 상인들 있잖아요. 네. 그 다시 한번 체크해서 네. 이번에 우기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응급 조치라도 비상 조치라도 알겠습니다. 열정을 참여하고 근데 작년에 비가 세가지고 좀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좀 피해를 안 보도록 좀 예방시설을 좀 해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면은 다 받아서 봤어요. 예, 그래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쪽에 그 도시 계획으로 그 없었던 계획이 3000억으로 그 계획이 세워졌고 다행히도 세워졌지만 지금 거기 도시 지금 롯데 3차가 지금 건설 중이 그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이고 앞으로 금호하고 서희가 또 다 진행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전에 시정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밀집되는 인구가 한 14,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고로 그 계획을 세운 걸 보고 또 아파트의 그 거기에 이출차 지하주차장이 100%이기 때문에 이출차 입구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지금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롯데 1차에서 안 4거리 방향 도로가 3차선 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요? 자율적 차선하고 직진 차선하고 반대 차선하고 3차선으로 거기가 사실 지금도 지금 현재의 입주민들 거기에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통학 출근 시간에 상당히 많이 막히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남초등학교, 이천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이천고등학교까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3차선이면 앞으로 불편하다는 그 교통 혼잡이라는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선이 있어야 돼요. 안 사버리는.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되도록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 주차장을 들어가는 부분에 지금 지하주차장이 6층, 7층, 5층 이렇게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그 모두 다 준공 이후에 입주가 되면 지하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소한 지금 그 계획 중에 안사거리의 우회전 차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계획을 세우셔도 사실 그 머리가 아프시고 하겠지만 지금 롯데 3차의 입출차 계획을 보니까 그 지금 교통 혼잡 때문에 도면 상황을 보면 좀 분산을 시켰고 롯데 교보도 마찬가지로 많이 그 롯데 3차, 2차 교보 서비스타도 그 2층차 그 나올 수 있는 부분,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곳으로 많이 분산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좀 진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회전 그 거기에서
분산돼서 나갈 수 있는 좀 도로 계획을 세우셔서 좀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지지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네, 문관수 의원님. 부장님이 들고 교수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전임자들 그리고 옛날 전임자들이 김재국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토한 뭐 신동원에 안에 들어가면 이건 뭐 이건 도로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 개인 상대 주차장 이런 것도 외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장 우리가 그건 교통영향평가에 다 된 거잖아요. 통과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차려요. 흔히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흔히 참 이 직원분들도 아닌지를 알면서 참 이게 그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지역은 참 이천에 그 부분 난개발이 난개발이라고 주에서 상업지역으로 딱 그냥 해서 어떻게 그냥 그 안에 근데 2차선 도로를 냈다는 건 지금 아파트하고 아파트에서 2차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난 이해가 안 가네. 그 당시에는 이 어떻게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런 설계를 인허가가 나가면 시대수의 부분은 참 이해가 안 가네. 근데 뭐 지금 와서 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또 여기 내렸기 때문에 저쪽에 또 다른 자세로 지게 되면 또 그것도 안 돼요. 참 힘든 부분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그 외곽선은 외곽 지금 그 아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저기 아는 거에도 지금 그 선거 쪽하고, 그 부분은 지금 확장 계획이 돼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고, 아는 게 아니라 중앙수통이나 그 안쪽에서 나오는 거기가 이천 중학교 앞에 보면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선거 인사대로 보면, 거기는 진짜 사람 그 입하도 많고, 왜냐면 그 학교가 거기고, 그 다음에 또 철도도 좀 다 이용하고,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저기 등교 시간에 딱 학생들도 태워다도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지금 남은 세대가 거기서 2500 세대가 15년 중공이 돼서 입주해서 그 주민들 했을 때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도 한번 많은 심려를 기울여주시고 그 도시개발 2000 전체에 대해서 제가 기관시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첫 번째 뭐 이건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역세권이 문제예요. 네, 그렇죠. 지금 민간으로 했다 보니까 그 진행이 지금 참 속도가 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역세권이 다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 요번에 또 이제 그 다시 그 용역도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2000이 전반에 대한 그 용역을 하시면 되는데 제 개인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역세권이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저기 입주 물량이나 뭐 주택이 됐을 때는 역세권에서 인기도가 있는 부분이 개발이 돼야지만이 사람들도 와서 입주도 하고 외지들도 분양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무역적이 주민택지 지구 있고 그다음에 역사가 세입되고 무선적인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그 역세권 그 서류를 받다 보니까 민간에서 비행만 갖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고 탄력적으로 가는 게 지금 힘든 남쪽이 거기 한대만 지금 경기도를 지금 넘어간 상태란 말이죠. 다른 건 지금 아직 그대로 있는데 이걸 앞으로 그 가장 그 공영화하는 데는 그 공공적으로 돌리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기 혹시 지금 2000시에 꼭 그 여기 세 군데가 있는데요. 신문 역세권은 금리 경기도다 그 이단지청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00 역세권에 대해서는 지금, 서단에,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한 25% 정도 보여지고 있어요. 전혀, 그래서, 도발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무도 조만간 남은 기간 신청이 됐다고 해서 먼저 지금 준비되는 생명을 함께 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시키고요. 단호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도 공공이나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산업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결과에 따라서 입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짜 민간 그 소규모로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하던, 그죠? 아니면 시에서 저쪽에 그 얘기만이 2000이 갑자기 되죠. 이랬다가는 뭐 30만 채우기도 힘들 것 같아서 줄여서.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미리 여기에 대한, 제가 어제 기행예산팀 담당한 일을 했습니다. 2000에 대한 그 민원의 저기 그 예산 규모보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2000시가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집니다. 2000시가 발전이 그때는 과장님이 그래도 경륜과 계시니까 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같이 지내서 2000의 그 역사를 없애고 그렇다고 전체적인 걸 했다고 보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부터 또 나가자고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에 집중을 해서 뭐 시장님이 그 하는 후에도 뭐 다음 시장님이 됐을 때는 2000시가 10년 후에는 진짜 안개나 50만이나 70만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2000이 사진으로 차려면 미래가 지금 초지어서 지금 하인지수도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역세권 이런 게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잘 들었습니다. 알게 잘 가는데요. 사실은 이제 순차적으로 하신 대로 말씀드렸죠. 지금 장원하고 문화회복이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후에 청년회의 활동을 하시는 일이죠. 네. 사실은 그 향교 인근이 84년도에 그가 건축이 된 빌라더라고요. 건축이 전부 다. 지금 뭐 얘기대로 이제 공모해서 추진해서 잘 하시면 좋겠는데 창변동이 너무 소외되고 있고 2000년도 문화의 중심이고 경제 중심인데도 지금 창변동이 너무 노화되고 다문화가 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2000초등학교가 지금 깊이 학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시에서 좀 더 빠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자꾸 검토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강건수 의원님. 이 과장, 도시, 도시과에서 도시에서